벌써 2018년의 반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은 6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초여름, 뭐 여행, 기말고사, 러시아 월드컵, 방학! 맞아요. 저것들 다 엄청 중요하죠. 그런데 뭐 잊은 거 없으세요? 6월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졌을까요? 아니죠.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지킨 순국선열, 6.25 전쟁 때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 민주주의를 일구어낸 민주화운동 희생영령. 오늘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공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켰는데 국가도 국민도 나 몰라라 한다면 그분들이 정말 슬프시겠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는 것,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것, 이건 꼭 지켜줘야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6월 6일 현충일에 태극기 조기 개양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분들은 저처럼 하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10시에는 1분간 묵념합니다. 1분이라는 짧은 시간이지만 추모와 감사의 마음을 담아 국가 유공자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겨봅시다. 6월의 특별한 의미, 이제 아시겠죠? 기억합시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